아, 아무튼 그치. 한 살을 먹고 25이 되고. 혹시 그거 있나? 생일 기념 심리 테스트 뭐 이런 거 있나? 한번 쳐보자. 어디? 아, 맞아. 나 오스가 그거 하는 거 보고 해보고 싶었어. 그 오스가 트위터에, 잠깐만, 아까 오스가 트위터에 올린 거 있었는데, 아까 오스가 트위터에 무슨 진단 테스트? 뭔가 그거 해가지고 올렸더라고요. 잠깐만, 궁금, 나도 궁금해서 한번 해보고 싶었어. 잠깐만, 아, 여깄다. 나 이거 궁금하더라고. 여기다가 내 이름을 치면은 이제 나만의 타이틀이 생긴대. 그래서 오스는 그때 뭐 나왔었지? 오스가 그때 뭐 나왔다 그랬지? 잠깐만. 아, 오스의 타이틀은 잘생겼다는 죄를 지은 오스였어. 그래가지고 나도 궁금해가지고 한번 쳐보려고. 잠깐만, 그럼 다교라고 치면 되는 건가? 다교를 이렇게 칠까요? 아니면 이렇게 칠까요? 영어로 칠까? 한국어로 칠까? 둘 중에 하나만 해볼게요. 하나만. 그리고 나머지 내 멤버들도 해봐야지. 비인간 컴퍼니 멤버들도 해봐야지. 아, 어느 쪽으로 해볼까나? 둘 다 해봐요? 알겠습니다. 둘 다 해보죠, 그럼. 한글? 한글. 일단 그럼 한글. 자, 뭘 하나만 골라요? 아, 그건 그런가? 아, 그건 그런가? 아, 오케이, 알았어. 그럼 가볼게요. 당신만의 타이틀. 나왔! 잠깐, 너, 여러분 안 보이지, 지금? 잠깐만. 이거. 이건 아닌데? 왜 이게 이렇게 나왔지? 잠깐만. 카이님 어서오세요. 잘못됐네. 이렇게 쳐야 되는 게 맞네. 이렇게 치는 게 맞나봐. 이렇게 치는 게 맞나봐.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순백의 폭군 아닙니까? 잠깐만. 이걸로 갈게요. 이걸로. 이제 제대로. 잠깐, 이게 제대로 나왔다고 말하는 것도 이상하긴 한데, 뭔가 이쪽에서 낼 것 같아. 아니, 아깝게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이게 너무 말이 되게 보이는데. 잠깐만. 보이나요? 아, 잠깐, 이거 또 너무 옆으로 갔구나. 이게 차라리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차라리 맞는 것 같은데. 이제 고쳐졌대. 아, 정답이네요. 인정. 그래, 이게 맞나 보다. 이게, 아까는 이게 진단 메이커가 약간, 그, 고장 났었네. 이래서 비인간 컴팩이구나. 이야, 뒤에 사람 있네. 고쳐졌군. 나 세상을 멸망시키고 싶어 하는구나. 이제 돌아왔네요. 아, 진짜 대박이다. 야, 이거 웃긴다. 이게 이렇게 나오는구나. 아, 웃긴다. 이거, 이차. 공유할 수 있구나. 공유해놔야지. 오호라!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놔야겠다. 오호라! 아니, 내가 설마 그러겠어. 허허헛. 됐어. 파기!
여왕한테 딱 어울리는 것입니다. 혹시 팔에 흑염룡이 날뛰는 기분이 드나요? 아니요. 제가 설마 그러겠나요? 장난으로 그러는 거지 뭐 진짜 설마 막 내 팔에 흑염룡이 있어가지고 뭔가 느낌이 들고 뭐 설마 내가 그러겠어? 설마 내가 그러겠어? 안 그러지. 자, 그러면 나 해봤으니까 이거 할 때마다 절묘하게 여러분들한테 안 보이는 거 좋다. 근데 우리 명자 큐티하고 청순하고 발랄했구나. 오.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우리 명자 큐티하고 청순하고 발랄했구나. 와. 어머 몰랐네. 나 몰랐네. 우리 명자가 이렇게 큐티한지 몰랐네. 아 웃겨라. 그럼 진짜 마음을 가다듬고 이번엔 양이 가보자. 양이 여러분, 양이는 양이었어. 양이는 진정한 양이었어. 진짜. 야, 정말 루크림쟁이님 어서오세요. 진짜 진정한 양이야. 양이는 정말 양이야. 여러분 이거 보자마자 바로 인정이야. 바로 인정 들어갈 거야. 야, 이거는 인정이다. 진짜 양이다. 이건 정말 양이다. 병아리만 어린이 리린 양. 아 귀여워. 이거는 양이지. 이건 그냥 난 양이지. 양이 그 자체지. 우리 귀여운 우리 귀여운 양이 어떻게 이 이상이 맞는 말이 있을 수 있겠어. 난 심지어 이 병아리 반 어린이 리린양을 읽는 저 양이의 목소리조차 들려. 이건 양님이죠. 그니까 이게 양이지. 야, 이 진단 메이크 정확한데? 좋은데? 아, 양이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유튜브에 리린양이라고 이렇게 적으시면은 저의 비잉한 컴퍼니 멤버 중 한 명인 양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를 그냥 이렇게 오스로 적으면 뭐가 나오지? 아, 야 잠깐만 원래 오스 영어로 뭐 나왔다고? 영어로 오스에서 뭐 나왔다고? 잠깐만 잠깐 그거랑 합하면 자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잘생겼다는 죄를 지은 작은 아기 고양이 오스. 잘생겼다는 죄를 지은 작은 아기 고양이 오스. 영어 지금 바뀌었을걸요? 아 영어도 한번 해볼까? 근데 이거 너무 절묘하잖아. 잘생겼단 죄를 지은 작은 아기 고양이 오스. 야 절묘한데? 엄청 절묘한데? 아 정말. 야 어떻게 이렇게 다들 절묘하게 나오냐 그래도. 명자야, 아니 지금 진단 메이커 돌리다가 내 거 돌리다가 딴 멤버들 것도 다 하나씩 돌려보고 있어. 야, 엄청난데? 좋은데? 오스는 잘 어울린다. 잘생겼다는 죄를 지은 작은 아기 고양이 오스. 좋은데? 누나 청순 반달 큐티하게. 아니 왜? 나 오늘 생일이란 말이야. 생일 기념 라디오란 말이야 이거. 거기서 왜 뿌테가 나와? 매일 바뀐다고요? 아닌데? 오스는 불멸의 법칙인데 지금? 아니
아니, 나 바뀐다고 해서 한번 다시 해봤거든요. 불변의 법칙인데? 청순반의 큐티하게 뿌테에서 박살났거든요. 당연님이 그 발언하셔서. 아, 정말요? 아이고. 아, 매일 변경되니까 12시 지나야 변경될 거예요. 12시 안 지났으니까. 아직 변경 안 돼요, 그니까. 아이, 재밌었다. 아, 뜬금없게 이게 뭔 경우야. 야, 옷슬님 얼마나 잘생기신 거죠? 아, 웃겨라. 아, 너무 웃겼다. 어쨌든 생신 축하드려. 생신하지 마, 생일! 그래요, 생일 얼마나 좋아. 아, 청자도 해주세요. 원하시는 분 있나요? 원하시는 분 있으면 제가 해드릴게요. 저, 원하시는 분, 원한다고 말씀 주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미유님, 김유리님. 미유님은 저 일본어로 해드려요? 아니면은, 한국어로 그냥 해드려요? 레몬님, 카이님. 다음에, 리SS님. 딤세븐님. 오케이. 나 그럼 미유님부터! 잠깐만. 이걸 이쪽으로 넘겨야겠다. 으쌰. 자, 그러면 레이트 님도 아, 딤 님은 딤 세븐 님 말고 그냥 딤 님으로 알았어. 레몬 님은 영어도 상관없고. 아, 레스 님. 오케이. 레스 님. 카막스 님도 알겠습니다. 다 해보자, 다. 룩 그림쟁이 님. 오케이. 자, 한 명씩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달라고 했어요. 여기서 무슨 결과 나오더라도 난 몰라요. 난 몰라. 카이님은 카이님으로 알겠습니다. 자, 미유님부터 해보자. 여러분들이 해달라고 했어. 난 몰라. 난 몰라. 미유님 능력자였어. 우와. 하늘과 바람과 별과 미유. 와! 미유님, 언제 이런 이름의 영화에 출연하셨어요? 야, 이거 무슨 영화 이름인데? 영화 이름 중에 이런 거 있을 것 같은데? 와! 뭔가 금손님의 이야기일 것 같아. 야, 엄청난 걸? 와, 미유님 실했네? 아, 정말. 야, 어떻게, 야, 미유님. 엄청난데? 원래는 이거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실걸? 맞아. 카나스님, 맞아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근데 하늘과 바람과 별과 미유하니까 뭔가 시보다는 그 영화나 아니면 뭐 소설이나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 아, 룹이라고 알겠습니다. 룹? 룹? 어, 룹. 야, 멋있는데? 그 다음. 왜냐, 김유리님. 판타지럽네요, 뭔가. 김유리님. 여러분, 뭔가 일 있고, 뭔가 좋은 일 있기를 바란다면 다 김유리님한테 붙어. 신의 축복을 받으신 분이야, 이분은. 여러분, 뭔가 일 있고, 뭔가 행운이 필요하면은 김유리님한테 붙어. 신의 축복을 받으신 분이야. 와! 아, 미유님, 알겠습니다. 나 이따가, 일본어로도 한번 해드릴게요. 와! 바로 붙어야 돼! 와! 이분 거의 정점이야, 이분은, 진짜. 와. 아, 저에게 좀 적선을! 근데 어떤 신이죠? 엄청난 신이겠지? 그냥 신이라고 말했으니까? 근데 축복을 받았지잖아. 일단 받으면 붙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야, 축하합니다, 김유리님. 야,
야, 엄청난 분이셨어. 야, 우리 채팅, 우리 방송에 신의 축복을 받으신 분이! 이야, 엄청나다. 와, God bless. God bless you. 이야. 자, 그리고 다음. 아, 미유님 아까 일본어로 해달랬으니까, 일본어로도 한번 해보자. 일본어. 응? 안 쳐지나? 아, 된다. 됐어. 가보자. 오! 시간의 마술사래. 시간의 마술사. 아니 근데 뭐 진단 메이커에서 신의 축복이 나왔다는데 좋게 보이지 않나 일단? 야, 미우님 닥터 스트레인지셨어? 시간의 마술사 타임스톤 갖고 계신가요? 이야, 엄청난걸? 도르마무 도르마무 하실 수 있는 건가? 오, 아 정말. 아 진짜 다들 엄청난데. 다들 갖고 있는 게 너무 엄청난데 이거 왜 이렇게 엄청난 분들이. 야, 여름방학을 되돌려주세요. 아 정말. 아 웃긴다. 다큐마무 다큐마무 거리를 하러 왔다. 그 능력으로 다큐님 나이를 잠시 29세를 왜 미래로 가? 과거로 가지 않고. 자, 그리고 다음 이번에는 레몬님. 잠깐만, 일본어로 바뀌어있다. 다시 바꾸고. 레몬님은 한국어, 영어 둘 다 해볼게요, 한번. 다규마무, 다규마무, 뿌테리 하러 왔다. 다규마무, 다규마무, 뿌테리 하기 전으로 돌린다! 잠깐만. 순간 당황했다. 응. 일단 보여드릴게요. 아, 왜 안 돼, 또, 너는! 왜 안 되는데, 또, 너는! 아니! 내가 시간 돌리겠다니까! 여기 앞에도 다규마무라고 붙어 있으면 내가 더 잘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뭐지? 아니, 난 이상 아무 말도 못 해. 난 이상 아무 말도 못 해요. 아, 카이님 이름이 하스미? 알겠습니다. 하스미. 카이님. 하스미 할 때, 히라가나로 해드릴게요. 하스미. 오후. 잠깐만, 영어로도 한번 해보자. 뭐야 이거, 현재 진행형으로 누가 레몬님을 바라보고 있는 건가? 뭐지? 무서운데 이건 조금? 이렇게 나왔어. 야 잠깐만, 영원히 고통받는 레몬님? 뭔가 아까의 그 결과를 보고 이렇게 이어진 것 같잖아. 아, 마감? 마감인가? 그쪽인가? 저것은 마검이다. 아, 어떡해. 네버엔딩 마감. 오 마이 갓. 욕해도 돼요, 제작자님? 아, 레몬님, 진정해. 아니야, 이게 이렇게 이어지나? 이게 이렇게 이어지나? 심지어 일상 속으로 파고드네, 이 타이틀이. 와. 나방이 지금 형광등에! 우와, 그거 무서운데 조금. 그거 좀 막 소름 돋아, 보면은. 자, 그리고 다음은. 카이님. 일단 카이님 한국어 이름으로 한번 하고.
오.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타인! 오. 역시 카인님은 귀여웠어. 귀여운 토끼였어. 저거 인정! 근데 저는 예전에 신에게 저주받은 나온 적도 있었어요. 아 정말? 오우. 괜찮아. 그 다음날 어차피 이거는 하루 지나면 풀리는 타이틀이기 때문에 하루만 참 하루만 버티면 돼. 하루만. 어. 야. 에 토끼네. 구미호. 아 미안해요. 구미호 구미호 구미호. 헷갈렸어. 쏘리 쏘리 쏘리. 미안합니다. 그리고 아까 일본어 이름이 미안합니다. 하스미. 하스미를 영어 일본어로 해야 되니까 하스미 이렇게 하면 되나? 하스미 맞지? 어. 자 그럼 가볼게요. 아 에키루님 미안합니다. 어 그러니까 그 동물 헷갈렸어. 자 그럼 하스미 가볼게요. 이것도 이어지는데? 뭐지? 뭐가 점점 두 타이틀이 이어질만한 타이틀들이 나와. 반짝반짝 빛이 나고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카이님. 이어지잖아. 오호라. 이 테스트 신기한걸? 이게 이렇게 이어지나? 어. 이야 엄청난. 이걸 이렇게 이어버리네? 호호호호호호호. 이야 뒤에 사람 있나? 아 정말 뒤에 사람이 있어서 우리를 감시하나? 어. 자 그러면 다음. 아 이키루님 해드리나요? 내가 이름 써놓은 거에 이키루님 이름이 안 보이네. 이키루님 해드리나? 아닌가? 일단 그러면 딤세븐님, 딤님, 딤으로 해달라고 하셨죠? 딤세븐님도 한국어로 딤 한 번, 그 다음에 영어로 한번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키루님도 혹시 제가 이름 빼먹거나 하시면 바로 말씀 주세요. 중간에 그 아이가 다 하고 나서. 왜? 어, 우리 딥님 굉장히 귀여운 분이셨나? 레이트 더 챕터 스킵. 아, 알겠습니다. 와, 딥님이 귀여운 거 다 가져갔다. 어, 명자가 청순 키티 발랄이라고 나왔었는데, 어, 딥님이 다 가져갔다. 이거 진짜 귀여운 거. 어, 와, 와. 어, 이게 이렇게 나오, 이렇게, 이게 이렇게 나오네? 어, 와, 마법 소녀였어. 아, 대타민도, 알겠습니다. 어, 마법 소녀였구나. 오, 그렇구나. 오. 능력자였구나. 이거 이쪽으로 보내는 게 잘 보이겠다, 그죠? 여기다 해야겠다. 오, 이야. 자, 여기서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될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영어로. 아, 윤리님도, 오케이. 야, 이걸로 스토리 하나 만들 수 있겠다. 사악한 마법에 결린 핑크빛 마법소녀 딘님. 어서와. 사악한 마법에 걸린 핑크빛 마법소녀 딘님. 이거 이어지는데? 이거 되겠는데? 이어질 수 있겠는데? 와! 이게 이렇게 이어질 수 있구나. 어, 잠깐 딘님 무슨 사악한 마법에 걸리셨죠? 구해드려야 되나요, 진짜? 우리가 사악한 마법에서부터 해방시켜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와, 와, 다크핑크 마법소녀인 거였어! 아, 이게 원래 이렇게 다 이어져요? 그 보통 진단 메이커 하면은? 너무 잘 이어지는데? 이름들이 다?
그 사악한 마법이 중2병이었다고. 좋아, 인해생물 나노맨 스토리의 딥님은 일단 다크핑크 마법소녀 컨셉으로 갑니다. 야, 이렇게 되는구나. 자, 그리고 딥님 됐고, 다음에 레스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스님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분도 그 영어로 한 번 더 해볼게요. 오호, 이거 다음이 궁금해진다. 일단 첫 번째, 조금 위험한 레스님. 조금 위험한 레스님. 조금 위험한 레스님? 잠깐만. 그러면 아! 뭐지? 세계 지배를 꿈꾸고 계시나 이분은? 조금 위험한 시간의 마술사 레스님. 세계 지배를 꿈꾸고 계시나요? 혹시 그 뭐지? 뭐 나의 미래의 꿈, 뭐 세계 지배 뭐 이런 건가요? 미유님이랑 대적하는 거죠, 이제. 이게 이렇게 이어지네. 이게 원래 이렇게 잘 이어지는 건가? 야, 신기하다. 이게 다 이렇게 이어지니까. 엄청나다. 다규님의 수하였어! 뭐가? 그 레스님이? 아니, 설마 내가 실제로 그거 뭐지, 세계 정복을 꿈꾸겠습니까? 아까 말한 건 다 그 이제 장난이지. 자, 그럼 레이트님도. 레이트님 영어할 때 LATE 맞죠? 일단 한국어로 하고. 다규님은 일단 흑막이고요. 나 일단 흑막이야? 응? 미안해, 솔직하지 못한 레이트님. 미안해, 솔직하지 못한 레이트님? 솔직하지 못한 레이트님? 뭐지? 뭘 숨기고 있는 거지? 레이트님은 뭘 숨기고 있는 거지? 자, 이대로. 뭐 이제 노래 이름 그 가사긴 하지만 난 이거 이어보는 게 궁금해가지고 레이트님 나중에 만났을 때 세일러문 오프닝곡 한 번만 불러주세요. 미안해, 솔직하지 못한 모두의 아이돌 레이트님. 아니 이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애플미트님 어서오세요. 콤베이트님 어서오세요. 야 세상에. 명재님 멤버가 한 명 넘어 늘었습니다. 춘춘 아이돌 레이트님. 야, 이분들로 아이돌 차려야겠네. 카오메돈지님 어서오세요. 야, 이거 있는 게 더 재밌다. 하나하나 보는 거보다. 그리고, 웃긴다. 그 다음에,